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죽음 충동과 해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락강이 세미나 17회 1강 중반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락강은 프로이트의 죽음 충동과 쾌락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생체적인 특성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하지만 또는 아주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오해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프로이트가 찾아낸 죽음 충동이라는 대상은 생체적인 특성과는 관련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뇌생물학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죠. 혹은 어떤 근원적인 실체와도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죽음 충동의 반대편에 있는 쾌락 원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억압에 근거하고 있고, 자, 불쾌의 긴장을 최소화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게 규정상 쾌락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이를 통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무엇이 불쾌인지 그것을 불쾌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성충동에 관련해서 무엇이 불쾌인가라는 질문이 던져질 수가 있다는 것인데, 자, 그건 생체적인 판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충동에 있어서 불쾌라고 판단되는가 하면 바로 담화의 구조 효과를 통해서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쾌락 원칙에서 무엇이 불쾌를 초래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신체의 기능 작용이 아니고 문화적 기준이라는 겁니다. 문화적 기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근친상간의 쾌락은 불쾌로서 가정이 되어서 억압의 대상이 될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근친상간을 억압하는지 쾌락 원칙이 그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을 항상성 내부에 위치시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동물들의 세계에서는 근친상간이 금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쾌락 원칙의 작동 자체가 이미 문화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쾌락 원칙이 혹은 그 반대편에 있는 죽음 충동이 결코 생체적인 특성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약간 죽음 충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명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Car n'oublions pas que ce n'est pas à considérer le comportement des gens qu'on invente la pulsion de mort. La pulsion de mort, nous l'avons ici, là où il se passe quelque chose entre vous et ce que je dis. Je dis ce que je dis, je ne parle pas de ce que je suis. 자,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 충동을 발명한 것은 사람들의 태도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 충동은 바로 여기 내가 말하는 것과 여러분들 사이에 무언가가 일어나는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락강은 지금 죽음 충동이 자신이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장소에서 락강 자신의 말과 수강생들, 여러분들, 청중들 사이에 존재하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전적으로 담화에 관련된 것이 죽음 충동이라고 락강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락강이 뭐라고 하는지 또한 읽어드리겠습니다. Aqua bon puisque en somme ça se voit grâce à votre assistance. Ce n'est pas qu'elle parle en ma faveur. Elle parle quelquefois et le plus souvent à ma place.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결국 그것은 여러분의 참석 덕분에 눈에 뜨이는 것이니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것이 나죠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니까. 여기서 그것은 죽음 충동이죠. 그것은 이따금씩 말하는데 대체로 나를 대신해서 말합니다. 자, 죽음 충동은 그러니까 청자와 발화자 사이에 발생하는 무엇이다라고 락강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죽음 충동이란 언어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만 등장하는 것, 즉 대타자의 내부에서만 발생하는 효과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죽음 충동의 발화 주체는 누구인가 하면 나가 아니고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것, 비인칭의 그것, 사빠을, 그것이 말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흔히. 즉, 죽음 충동은 우리의 무의식에서 스스로 발화되고 촉발되는 것이지 나의 주체에 의한 어떤 자아에 의한 통제가 가능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와 같은 현상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보자면 이렇습니다. 흔히 자신의 말에 압도당하는 내담자를 만나게 되죠. 자, 그런 사람들을 관찰할 때 우리는 그 사람 주체 스스로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말을 멈출 수 없을 정도로 스스로의 발화에 떠밀듯이 말하는 경우가 관찰되는 것이죠. 그건 사실은 분석뿐만 아니라 일상의 차원에서도 쉽사리 발견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와 같은 경우에 우리는 말 속에서 진정으로 말의 전개를 이끄는 것이 그 사람, 주체, 자신이 아니고 무의식의 충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러한 충동은 그런 의미에서 생체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초과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프로이트가 말했던 트립, 충동, 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인스팅트, 본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드라이브라는 것이죠. 우리를 어디론가 몰고 가는 사회적 관계 효과의 촉발 현상이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맥락들 속에서 락강은 죽음 충동이 누군가의 생물학적이자 개인적인 태도를 결정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대타자의 맥락 속에서 발화되는 말 속에서 찾아지는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락강의 논평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락강 정신분석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특이성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대상을 실체화하지 않으려는 태도라는 것이죠. 대상을 실체화하는 태도는 사실은 뭐 우울증이나 뭐 ADHD나 여러 가지 뭐 공황장애나 어떤 증상들의 원인이 그곳에 실체로서 존재하고 그것을 약물이나 혹은 심리적인 인지치료와 같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의 마음속에 등장하는 증상들은 그와 같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충동 역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프로이트가 발명했던 정신분석은 죽음 충동과 같은 것을 혹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쾌락원칙과 같은 것을 실체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프로이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죽음 충동이나 쾌락과 같은 것은 인간의 심리가 처해 있는 상황의 관계 효과의 차원에서만 다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죽음 충동은 어떤 우리의 무의식 저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미스테리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방금 락강이 강조했던 것처럼 말하는 순간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촉발되는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 충동이라는 것이죠. 일종의 관계 효과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프로이트는 자신이 발명한 개념들이 가리키는 대상들을 실체 존재의 수준으로 우상화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프로이트는 자신의 대상들을 우상화하지 않았어요. 실체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바로 그것을 가리키면서 락강이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무의식이란 어떤 위상을 갖는가에 대한 언급을 일전에 한 일이 있었죠. 다시 말해서 락강은 프로이트의 무의식은 존재론이 아닌 윤리적 위상을 갖는다라고 말을 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세미나 10일에서의 언급이었던 거죠. 그 세미나 10일에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가 하면 1964년 1월 29일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까요? 그때 락강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제가 존재의 수준에서는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한 무의식의 위상, 그것은 윤리적인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진리를 갈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에 가야만 한다. 왜냐하면 무의식이 어디선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언급에서 중요한 것은 무의식이라는 것의 위상이 존재론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존재의 수준에서는 아주 취약하다라는 것이죠. 그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도 아니고. 그것은 대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촉발된 어떤 사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어떤 틀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사라지기도 하고 강조되기도 하고 혹은 과장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프로이트의 무의식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뇌생물학적인 실증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일단의 정신분석가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정신분석가들이,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은 일단의 한국 정신분석협회들이, DSM을 공부하면서 마치 정신분석과 뇌생물학이 연결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행태를 보이는 협회들이 있는데, 자, 이런 일은 사실은 심리학자들도 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심리학자들 역시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뇌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던 것인데, 일단의 어떤 정신분석가들은 그런 배경적인 지식이 전혀 없이 그냥 어떤 권위를 얻어내기 위해서 정신의학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DSM 1, 2, 3, 5를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사실은 아무 의미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정신분석 자체를 오도하는 행동들이라는 것이죠. 정신분석의 대상은 실증적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효과들의 대상들인 것이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유념하는 방식으로 정신분석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프로이트를 오해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벌어졌던 모든 종류의 정신분석의 성과들을 다 오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이런 사실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모든 종류의 대상의 출현이 그것을 다루는 사회적 언어의 권력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보다 거시적인, 메타적인, 즉, 과학 철학적인 관점에 접근하게 됩니다. 자, 실증적 대상이란 실체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건 실증 과학의 세계에서조차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는 것처럼 양자 물리학에서 그와 같은 교훈을 얻게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리학의 세계에서 가장 극점에 존재하고 있는 양자 물리학이 어떻게 대상을 다루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대상을 관찰할 때에는 관찰자의 위치와 관찰자의 개입이 제거될 수 없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객관적인 대상값, 실체로서의 대상값을 결코 얻을 수 없다라는 것. 자, 이건 양자 물리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었던 것인데, 이와 같은 교훈은 모든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분석가가 혹은 정신분석학자가 어떤 틀을 가지고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내담자의 무의식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담자가 그 관찰자의 욕망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무의식을 왜곡시킬 소지가 다분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죽음 충동과 같은 대상을 실체화하는 오류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려는 그와 같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자신의 언어의 토대가 가지고 있는 혹은 의존하고 있는 근본적인 개념의 관점에 따라서 그것의 대상인 실제를 유형화하는 그와 같은 경향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경향으로부터 정신분석 또한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프로이트가 발명한 정신분석의 개념 장치들 역시 임상 상황의 고유한 무의식을 고립시키고 그것의 유형을 형성시킨다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신분석 역시 대상을 유형화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 우리가 유의하면서 과학이라는 언어가 가진 그런 폭력과 우상의 측면에 주목하면서 과학으로서의 정신분석이 가진 한계 또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태를 염두에 두면서 무의식이란 실체가 아니며 사회적 관계 효과라는 규정을 유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신분석 임상이 분석 주체의 무의식을 진단하고 규정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그와 같은 분석 주체의 내담자의 무의식을 유형화할 수 있는 소지를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분석 주체의 무의식이 증상을 통해 등장하는 과정에 있는 그 고유함을 최대한 보존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담자의 무의식은 사회적 권력 관계의 효과에 분명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기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분석가의 전위 권력, 분석가가 가지고 있는 전위의 권력과
지식의 힘이, 지식의 권력이 내담자의 무의식의 고유함을 소멸시키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관점들, 이와 같이 유념해야 할 부분들에 주목하면서 다음 락강의 언급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락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스키 주스티피 꽈킬롱 수아 그이시 주디스 게크쇼스 C'est ce que j'appellerai l'essence de cette manifestation qu'ont été successives les diverses assistances que j'ai attirées selon les lieux d'où je parle. Je parlais. 자, 여기서 les lieux d'où je parlais는 내가 강의했던 그 각각의 장소라는 뜻인데, 이거는 락강이 초기에 생탄병원에서 했던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등사범학교 ENS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강의를 시작한 파리 1대학 법학부 강의실이기도 한 것이죠. 자,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어찌됐든 내가 여기서 무언가를 말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이러한 시위의 본질이라고 내가 부르는 것인데요. 그것은 제가 강의했던 장소들, 즉 생탄병원 혹은 르에네스 고등사범학교 혹은 파리 1대학 봉테옹 소르본, 자 1대학, 여기서 각각 제가 끌어들였던 다양한 청중들에 관련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락강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의 강의를 시위라는 표현으로 은유를 하고 있죠. 자, 자신의 세미나들을 마니페스타시옹이라고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세미나들을 이렇게 해왔던 것, 즉 강의를 이렇게 해왔던 것이 어떤 행위였는가에 대해서, 자, 그것은 일종의 시위 행위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시위라는 행위,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한 관점,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죽음 충동이라는 개념을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선 먼저 프랑스어로 시위라는 표현인 마니페스타시옹이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락강과 청중 사이에, 락강이 아까 죽음 충동은 나와 여러분들 사이에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나의 말과 여러분들 사이에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잖아요. 자, 그러한 죽음 충동, 조금 전에 그리고 또 락강이 자기 자신 대신 죽음 충동이 발화하기도 한다라고 말했던 이러한 부분들을 락강은 다시금 지금 시위라고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위. 자, 이런 부분들이 락강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락강이 자신의 세미나를 어떻게 간주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인데, 자, 락강의 세미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락강의 세미나는 쾌락원칙 너머를 지향하는 초과적 기표들의 출몰 현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저에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락강의 세미나를 이렇게 일종의 뭐 중세의 성서 해석학자처럼 락강의 세미나들을 붙잡고 매번 매시간 매순간 이렇게 강의를 하는 작업을 평생 해오고 있는 저에게는 락강의 세미나가 가진 매력이란 무엇인가 하면, 그 매혹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의 발화들이 일종의 죽음 충동의 효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죽음 충동은 무엇인가요? 쾌락 원칙을 넘어서려는, 초과하려는 충동에 사로잡힌 기표들 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기표들의 출몰 현장이 바로 락강이 세미나를 하고 있었던 현장에서 발견되는 매혹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락강이라는 존재는 그 20세기의 한가운데에서 20세기라고 하는 자기방어적 쾌락원칙의 담화의 구조를 초과해서 넘쳐나려고 하는 일종의 죽음 충동의 화신과 같이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락강의 말들이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락강의 입을 빌어서 발화된 기표들이라는 것은 청중들과의 만남에서 일종의 초과 효과를 항상 발생시키는 것처럼 저에게는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주의상스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청중은 일종의 대타자라고 할 수가 있죠. 대타자. 청중들은 강의자로서의 락강 앞에 앉아있는 청중들은
일종의 이미 구성된 지식의 장이라고 가정이 될 수가 있겠죠. 청중들은 다 각각이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사유하는 사람들이고 그들 역시 말을 하는 사람들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사유한 말은 어쨌든 그 시대를 지배하는 상식의 힘에 의해서 조율되고 있는 것이죠. 즉, 그 시대를 지배하는 대타자의 언어에 침륜된 존재들로서 낙강 앞에 앉아 있는 것이죠. 자, 그 사람들이 앉아 있는 강의실에서 타자의 언어에 침륜된 그들에게 락강이 뱉고 있는 기표들은 일종의 초과하는 기표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수준의 대타자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영능의 기표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락강의 세미나는 시위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마니페스타시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 대타자의 장 내부에, 즉 지식의 장 내부에 형성된 안정된 질서를 흔들어 깨우는 역할을 락강의 발화가 할수 있었다라면 그건 그야말로 시위 행위라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마니페스타시옹이라는 프랑스어의 어원인 라틴어 마니페스토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를 제안을 드려요. 마니페스토란 무엇인가? 혹은 마니페스타시옹이란 무엇인가 하면, 자, 일종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기존 세계를 장악한 관념 혹은 권력들에 항의하는 것, 그런 행위를 마니페스타시옹 혹은 마니페스토라고 우리가 의미론적으로 간주를 하죠. 일종의 선언의 행위라는 것이죠. 저항의 행위라는 것이죠. 특히 근대에 들어서 이 마니페스타시옹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게 됐어요. 한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존재를 도발적으로 알린다라는 함의를 갖게 됐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공산당 선언이라고 할수 있죠. La manifeste du Parti communiste. 또는 초현실주의 선언도 마찬가지였죠. 공산당 선언은 정치적인 도발의 행위였고, 초현실주의 선언은 예술적인 영역에서의 도발의 선언이었죠. 자, 마니페스타시옹은 그러한 방식으로 기존의 세계를 장악한 대타자 권력에 항의하거나 도발하는 또는 나아가서 그것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죽음 충동의 발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락강은 자신의 세미나를 죽음 충동의 장으로 간주하려고 했던 것이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락강은 자신의 세미나를 마니페스토라고, 마니페스타시옹이라고 언급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죽음 충동의 기표들이 발화된다고 해서, 혹은 이런 마니페스토가 발화된다고 해서, 현존하는 세계의 권력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지는 않겠죠. 자, 이처럼, 일종의 죽음의 문자들이나 시위하는 문자들 혹은 도발하는 문자들이 발화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것의 죽음 충동의 속성을 제거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즉, 모난 날카로운 부분을 다 쳐내고 그것의 수용 가능한 부분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작용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락강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를 다시 인용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ce que j'ai dit par pour et dans votre assistance et à chacun des temps que je vous avais défini comme lieu géographique toujours déjà interprété.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참여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참여 속에서 내가 말했던 것은 매번 내가 여러분에게 언제나 이미 해석된 지리적 장소로서 규정해 드렸던 각각의 시간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락강의 발화들은 그것이 선언되는 장소의 특성에 따라서 각각 달리 해석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락강 자신의 발화 스타일이 규정되는 것을 넘어서 그렇게 발화된 언표들의 해석에 또한 장소의 특수성이 개입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쌍탄병원에서는 대부분 의사들이 그걸 들었으니까 그들의 대타자의 영역에서 수용되는 방식으로 그들에 의한 독특한 해석이 가해졌던 것이고 그 다음에 르에네스, 즉 고등사범학교에서는 대부분 철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 혹은 그들의 학생들이 그 세미나의 기표들을 수용했던 것이니까 또한 그들에 맞는 인문학적인 해석들이 일어났을 것이고 지금은 법학부 강의실에서 이러한 강의가 진행되는 것이니까 또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그 장소의 특성에 맞는 또 다른 해석의 그러한 절차들이 개입해 들어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분석적인 해석과는 대립된다라고 락강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한 뒤에 스시 기바 덩르성스 콩트랙 랑테어프레타슝 아날리틱이라고 표현을 하죠. 분석적 해석과는 반대 방향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강의를 하고 그 강의의 기표들이 자신의 스타일을 넘어서서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질 때 해석되는 이와 같은 과정은 분석적인 해석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은 어떠해야 한다, 분석적인 해석은 어떠해야 한다라는 간단한 언급을 위해서 드렸던 것이 있는데 그걸 기억하신다면 이해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정신분석의 해석은 어떻게 되는가? 정신분석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하는가? 혹은 정신분석 임상과정에서 분석가는 그 해석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해석, 상식적인 의미에서의 해석이라는 의미와 역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신분석에서의 해석이라는 것은 해석 자체의 틀을 해체하기 위한 기이한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 내담자 자신에 의한 스스로의 새로운 해석의 발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것이 가능한 해석의 공백으로서의 토양을 구축하는 것이 정신분석가의 임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담자의 증상에 대해서 안다고 가정된 주체로서의 분석가의 지식을 제시하는 그런 해석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신분석에서의 진정한 해석이라는 것은 오히려 의미화의 권력에 의해서 조명되고 있는 세계의 의미 선명성을 거부하는 반해석이라는 거예요. 해석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잖아요. 의미론적인 차원에서. 그런데 정신분석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반해석이라는 것이죠. 정신분석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의 도출이 아니라 의미의 소멸이라는 방향성을 갖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분석가의 해석적 역할이란 그러한 방식으로 역설적이라는 것이죠. 자, 분석가는 상담실 내부의 공간으로 오히려 타자의 해석이, 판단이, 이데올로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타자적인 해석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상담실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는 것이 분석가의 소명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욕망에 관련된 새로운 해석의 언어를 발명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분석가는 내담자의 삶이 가지고 있는 번역 불가능성을 인정해주고, 즉 앙트라듀시옹을 인정해주고 그와 같은 불가능성을 보존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와 같은 보존 속에서 새로움이 도입될 수 있도록, 즉 앙트로듀시옹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내담자의 삶은 개별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 분석가의 지식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행위를 넘어서서 내담자의 삶과 무의식과 욕망의 구조는 절대적인 차이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그 어떤 지식의 권력으로도 번역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앙트라듀시옹을 인정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공백을 보존하고 그 장소에 내담자 스스로 새로움을 도입시킬 수 있도록, 즉 앙트로듀시옹 할 수 있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정신분석 임상의 궁극적인 절차라는 거예요. 커다란 그림이라는 것이죠. 즉 A를 O로 바꾸는 것, 앙트라 딕시옹을 앙트로 딕시옹으로 바꾸는 것, 즉 증상 A에서 공백으로 O로 나아가고 그런 다음 다시금 새로운 증상의 발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락관연 정신분석의 절차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강의에서 락강은 이 해석에 관련된 문제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석에 관련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우스갯소리라는 표현을 해요. 자, 이런 예를 들고 있죠. 쌍탄병원에서 시절에 락강이 파문되기 직전까지 정신분석 강의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1964년도까지 강의를 했던 것이죠. 자, 그곳에서 락강은 자신의 청중들이 대부분 쌍탄병원의 의사들이었던 것이긴 하지만 의료계 사람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 대중들이 자신의 강의를 일종의 농담의 연속으로 간주했었던 일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요. 자, 일종의 말도 안 되는 어떤 우스갯소리의 연속이라고 간주했었던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락강에 대한 이런 종류의 락강 강의에 대한 이런 종류의 평가는 그 이후에도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있었고 심지어는 오늘날에도 있었죠. 락강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락강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단지 그냥 우스갯소리로 간주하는 경향이 여전히 지금도 발견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락강의 언급은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락강이라고 하는 존재의 즉 죽음 충동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대타자가 혹은 우리 사회가 방어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면모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락강이 던지는 그 공격적인 기표들에 대해서 방어하는 청중들이 혹은 대타자가 혹은 세속이 혹은 고정관념의 세계가 할 수 있었던 가장 효과적인 저항이라는 것은 그것을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겨버리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프로이트의 농담과 무의식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둔다면 어느 정도 연결이 가능한 개념인 것이죠. 프로이트는 우리의 무의식이 농담을 통해서 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그냥 그저 농담으로 간주하는 한 결코 무의식에 우리는 접근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진리와 마주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결국 농담이라는 것은 혹은 농담으로 간주하려는 태도는 일종의 방어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시스템 자체를 공동체의 대타자의 지식의 그 보수적인 속성 자체를 위협하는 기표들이 나타났을 때 대타자의 권력은 어떻게 방어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가장 우리가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 방어의 전략이라는 것은 결국 그 공격적인 기표를 농담으로 간주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다. 그 애송이의 말에 불과하다라는 방식으로 그 공격적인 기표, 죽음 충동의 기표를 평가절하하는 태도가 대타자의 위치에 있는 그러한 관점에서는 아주 효과적인 방어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은 관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신분석협회가, 즉 IPA가 어떻게 락강을 파문했는지, 무엇을 근거로 락강을 파문했는지를 주목해 본다면 쉽사리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국제정신분석협회는 락강의 이론이 위험하다 그런 식으로 언급하지 않았어요. 락강이 분석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 아주 사소한 부분을 꼬투리를 잡아서 락강을 제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얘기는 무엇인가요? 락강의 이론이 가지고 있는 전복적인 특성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이해했다 해도 그것의 중요성을 부여하려 하지 않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저 락강은 분석 시간에 성실하지 않다.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그야말로 아주 사소한 일종의 농담거리라고 할 수 있죠. 사소한 원인을 근거로 락강을
밀어내고 파문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결국 일반적으로 우리의 대타자의 세계가 어떻게 죽음 충동의 기표에 대해서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 즉 죽음 충동이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락강의 강의는 어떠한 방식으로 시위라는 개념을 획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와 같은 시위를 통해서 등장하는 발화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우리 사회는 대타자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해석과 반대 입장에서 정신분석가는 내담자의 무의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엉세니멍, 가르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고, 그것이 어떻게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저의 개념이죠. 제 백상현이 락강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적인 도구로서의 스티그마타라는 성흔이죠. 성흔이라는 개념과 어떻게 그것이 연결되는지에 대한 언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